아이고, 씨, 아예 안 쓰던 거니. 장갑 어디 갔지? 예? 아니야. 아니야. 뜨겁다고. 야, 아, 뜨거. 도와드려요? 그래요. 요게 이리 와야 되거든. 아, 어떻게 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뜨겁지? 어, 뜨거워. 오빠 욕구 나오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여기가 막혀져 있어요. 야, 이게 선생님 되는 거예요? 불질, 어, 불 할 때 여기는 손이 안 뜨거운데 이게 지금 잘못, 애초에 잘못 나갔고. 아. 아까 돼지지방 받은 거 어디다 놨냐? 하면서 이거 부셔버려, 이거. 아. 정표야. 예. 양파 넣고 볼까? 양파. 저기 팔, 팔 조심해라, 정표야. 여기다 놔. 열심히 잡지.
경표는 역시 힘쓰는 거 시켜야 돼. 주방 테크닉이 패션이랑 똑같아. 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옷 패션으로 따지면서요? 넌 한복이요. 색깔이 비슷해져야 되죠? 잘 나가는 중국집 주방 같다. 재밌다. 재밌어. 잘한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표는 힘쓰는 거 해야 돼. 오, 짜장 색깔 올라온다. 남았지?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시간 20분. 일단 짜장을 한 바트를 꺼내놓고 시작해야겠구나. 그렇지? 선생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벌써 쩐다 쩐. 냄새 부량. 와, 부량이. 끝. 빠르지 않냐? 와, 끝이래. 야, 나도 이거 안 하달라니까 힘들다, 야. 어휴. 어떡하지, 이거? 우와! 네. 너만 일로 와. 한 숟갈 맛보게. 야! 저 비법은, 와. 고기 한 조각 줄게. 오! 와! 맛있지? 오! 와!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우와! 뭐죠? 와, 하나, 네. 하나, 둘, 짜장, 자. 와, 맛있어 보이. 와,
불안 인정하겠다. 맛있죠?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새우를 또 넣어야 돼요. 와, 진짜 맛있다. 아, 꽈리 고추가 씹히네. 아. 안녕하세요. 짜장은 일부러 한꺼번에 안 하고 중간중간 계속 볶아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한꺼번에 볶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특별하게.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입장하세요. 일로 오셔도 됩니다, 일로. 뭐 특별히 밥을 많이 먹어야 되나? 네, 맛있겠습니다. 계란 세 판 까느냐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 네,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전화를 안 주셨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고. 변할 때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네, 엄청 맛있다 이거. 이거 엄청 맛있는데?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나 짜장 거 안 좋아하는데. 진짜 괜찮네요. 꽈리 향이 강하네. 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딱 먹자마자 꽈리 고추 향이 확 올라오는 거. 앞으로 짜장라면 해먹을 때도 넣어봐야겠다. 꽈리 고추 응. 다져서 넣어도 맛있겠다. 네. 꽈리 고추 들어가니까 엄청 맛있네. 이거 엄청 맛있는데? 네. 꽈리 고추가 들어가니까 매콤하고 괜찮다. 꽈리 고추가 있으니까 덜 느끼한 거. 나도. 오, 물쏘. 이래야 좋아하시거든. 그렇지, 그렇지. 땡 뒤에만 봐요. 어떤 편집 자, 짜장 빨리요, 빨리! 나가요! 백종원님! 네네네네네. 바로바로 볶아서 그래요. 흑쭈! 같이 가요. 바로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네네네네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거 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범주를 넘어선 거라.
이 안을 보시면 퍼포먼스! 우리 백수세 퍼포먼스! 짜잔 나왔어요. 짜장 싸가고 싶다. 너무 맛있다. 네, 달달하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 입에 짜장 고기가 맛있어요. 이거 없어. 뭐? 감사합니다. 과채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세요. 많이 있습니다. 과채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만 봐. 그만 쳐다봐. 선생님 어떡해요. 인간을 봐. 진행을 해. 이거 많이 먹잖아. 나도가 나 늘리지 않아. 시작. 근데 이거 옷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그렇지. 다 섞어 먹는데 뭔가 어우러져요. 엄청 달콤하게 맛있네. 근데 얘가 약간 간단한 거 있죠. 달콤하게. 아니 이게 최고 맛있어 이거. 할게요? 아, 제발. 아, 제발. 오늘 더 먹어도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이. 지금 손이 후들후들 거리네. 아니 근데 저 진짜 한 번에 체온이 거의 20kg 아닌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지?